어제 장 보러 갔다가 이거 savory pastry라고 이게 페이스트리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. 얘처럼 이제 여러 겹 페이스트리로 된 시트지가 있어요. 얘는 이제 파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쓰고, 저는 애플파이 만들 때는 또 이제 달달한 용 디저트용인 시트지가 있는데, 오늘은 이거를 샀어요. 사가지고 오늘은 이거 넓은 파이팬으로 집에 있는 재료로 좀 만들어 보려고요. 비싸기도 하고, 저희 집 밑에 있는 슈퍼는 채소가 가격도 비싸고 신선하지가 않아서 어제 간 김에 좀 채소 좀 사가지고 왔어요. 보시면 여러 장에 속에 들어있죠. 두 장을 사용할 겁니다. 양파는 얇게 썰어서 카라멜라이즈, 그러니까 갈색이 나올 때까지 볶아주면 양파가 되게 달아져요. 그래서 다른 채소는 그냥 신선한 채로 넣어도 되는데, 양파는 꼭 이렇게 해서 넣는 게더 맛있어요. 치즈를 틀에다가 다 해놨고요. 지금 양파는 갈색이 됐죠. 원래는 더 갈색이 돼야 되는데, 이 정도만 돼도 뭐 충분해요. 그리고 여기 시금치랑 피망 있어요. 이제 계란 넣고 이제 속에 좀 채워야 되겠어요. 계란 4개 풀었고요. 원래는 여기다가 크림을 넣어야 더 맛있는데, 크림이 없기도 하고, 집에서 만들 때는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우유를 씁니다. 여기 이제 시트지 위에다가 포크로 꽁꽁꽁꽁. 하지만 집에 있는 재료로 그냥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. 딱히 재료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. 여기다가 베이컨을 넣으셔도 되는데, 저는 그냥 고기 없이 좀 넣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든 계란물을 이제 부어주면 돼요. 이게 꽉 채울 필요가 없는 게, 이제 오븐에 들어가서 익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부풀게 되거든요. 딱 이렇게 되게 쉽게 만들었는데도 익지도 않았는데 좀 그럴싸하죠. 얘를 오븐에다가 집어넣고, 저는 180도에서 보통 한 25분, 30분 정도 굽거든요. 굽고 나서 보여드릴게요. 참, 어제 브리치즈도 싸가지고 얘를 좀 위에다가 얹어줄게요. 치즈는 뭐 많을수록 맛있으니까. 한
한 35분 정도 구웠고요. 180도에서 계란이 좀 샜어요. 밑에가 좀 휘긴 했는데 이게 살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보기에 괜찮죠.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올라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나중에 식으면 맛을 한번 봐야겠어요. 초점이 잘안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해야 되나? 지금 여기가 지금 프렌즈 조셉 빙하 있는 입구고요. 여기 지금 주차장인데 야로를 픽업하러 왔어요. 보통은 몇 시에 어디서 픽업을 하라고 문자가 오거나 가기 전에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 메시지가 없어서 보통 픽업하는 시간에 왔는데 없네요. 뭐 문자나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. 여기가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임에도 핸드폰이 안 터져서 이런 데가 있다는 게참 신기하죠. 예, 여기가 그렇습니다. 신호가 전혀 안 잡히고요. 그래서 저 문자를 할 수도, 받을 수도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차 안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. 오늘은 날씨가 꽤 좋네요. 아침에는 되게 좀 추웠는데, 오후에는 이게 이제 10월 중순이다 보니까, 이제 11월 정도 되면 이제 또 여름, 본격적인 여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오늘은 이제 해가 쨍쨍 나고 막 파란 하늘이 모여서 날씨가 막 여름처럼 더웠다가 지금 오후 5시 40분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녁 되면 또 다시 선선해지고 그렇습니다. 어디로 내려올지 모르겠네. 여기로 내려올지 더 밑으로 내려올지 저는 계속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집에 가야겠어요.